안녕하십니까. 전박사의 독서경영연구소 소장 전영구입니다. 오늘은 독서와 CEO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하나가 삼성경제연구소인데요.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4년부터 매년 여름에 CEO들이 휴가 때 읽을 중요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이 CEO가 휴가 때 읽을 책 17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CEO에게 있어서는 휴가는 신체적인 휴식을 취하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창의력 해법을 모색하기도 위한 실용적인 창조적 독서를 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 보는 독서의 CEO들의 독서 이 트렌드는요. 지식의 지평을 넓히면서 경영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 CEO들은 상당히 바쁜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에 한두 권을 읽는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이 45.1%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 조사는 모두 한 390여 분이 조사에 응하셨는데요. 이분들의 반 정도가 최소한 한두 권 이상은 꼭 책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6권 이상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2010년에 8.7%였는데요. 올해는 이 13.2%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권 이상 읽는 다독하시는 CEO도 많다는 거죠. 이분들의 이 그 책을 읽는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경영 경제서적은 물론이고요. 고전도 읽으시고요. 인문학, 철학서적도 많이 읽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등과 같이 미래를 예견하고 성공적인 솔루션을 창조해낸 인물들은 대부분 독서를 최고의 비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CEO들도 이제는 이 독서에서 답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굿모닝 CEO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굿모닝 CEO는요. 바쁜 CEO들에게 매일 아침 엄선된 도서를 소개함으로써 창조적 긴장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책 읽는 기업을 만드는 독서 경영에 기반이 되고자 교보문고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CEO들이 성과 창출과 일과 삶의 균형을 돕는 책과 지식을 굿모닝 CEO를 통해 매일 아침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굿모닝 CEO의 특징은 요일별로 테마 도서를 추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CEO들의 관심 분야를 전략과 고객, 리더십, 문화, 휴식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누고요. 각 영역별 추천 도서를 요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경영 전략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나는 날로 정해져 있고요. 화요일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수요일은 CEO를 위한 문화 비타민을 제공하고 있고요. 목요일은 CEO의 리더십에 특별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휴식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휴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든지 또는 취미라든지 하는 것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 CEO를 만나면요. 이렇게 요일별로 정말 중요한 CEO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에 대한 책들을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굿모닝 CEO의 또 다른 특징은 엄격하고 정밀한 책을 선정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CEO들에게 꼭 맞는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기 위해서 엄격하고 정밀한 선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다섯 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 매주 한 천여 종의 이 책들이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한 천여 종 되는 이 책들을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외부 전문가 그룹인 교보문고의 북멘토와 굿모닝 CEO 편집팀 그리고 교보문고의 북마스터와 인터넷 MD들의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이 천여 권의 책 중에서 25권으로 압축하는 단계가 됩니다. 3단계는 굿모닝 CEO 편집팀에서 25종류의 책을 다 읽고요. 10종류를 추려내게 됩니다. 4단계에선 외부 전문가 그룹인 교보문고 북멘토의 피드백을 거쳐 가지고 5종류를 선정하고요. 이 다섯 종류가 결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개되는 책들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북멘토들이 직접 선정된 책에 대해서 북브리핑을 집필하게 됩니다.
보통 A4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2~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정리하는데요. 그게 결국 매일 아침에 서비스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게 해주는 북 브리핑을 통해가지고 바쁜 CEO들이 결국은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관련된 정보 제공과 더불어가지고 북모닝 CEO는 매일 같은 종류의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두세 권 더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주제가 한 세 권 정도 추천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011년 오늘 현재 북모닝 CEO는 929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북모닝 CEO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누구나 매일 아침에 이 북 브리핑 책을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만나셔가지고요, 이 CEO의 꿈을 키우시고 책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더 큰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